지금 미용 일만 20년째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다 여직원만 쓰고 계시죠? 네, 지금 직원 48명이 전부 다 여성분이십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여초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여초회사 일해보시니까 좀 이런 게 많이 다르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재밌죠? 네. 재밌고, 아니, 재밌다고요? 예. 왜 카메라 켜기 전에는 말이 다르, 카메라 켜기 전에는 똑같이 얘기해주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자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다 떠나서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좀더 편하고, 내가 좀 덜하고, 내가 좀더 얘보다 좀덜 일하면서 돈을 좀더더 받고 이런 거를 사람은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얘가 나보다 좀더 편한데 돈을 좀잘 버네? 얘가 좀 그러네? 사람으로서의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초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첫 번째 우리 매장은 이런 게 있어요. 사서 이제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단톡방 만들어서 누구를 막 흉봤다. 네. 그게 걸리면 재계약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계약 끝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잖아요. 네. 재계약 안 하기로 해서 애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누구 폄하하다가 그게 또 사람들끼리 만든 거라서 그또 톡방이 또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자기들끼리 또 분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이르죠. 취직기 이제 확정된 아이들끼리 제가 출근을 하기로 이제 된 아이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이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 노조를 결성하는 건가요? 뭐 아니 뭐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거기다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저한테 카톡방 막 캡처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이다 쓰시면 안 된다고 막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4분 이제 채용 취소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초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두 분이 있으면 두 분이 되게 친해요. 근데 세 분이 있잖아요? 그럼 왕따가 생기고요. 네 분이 있잖아요? 편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세달 이렇게 못 숨겨요. 드러나게 돼 있죠. 인간의 본성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의 온도도 다르고, 행동의 이제 강도도 다르고, 뭐, 보통 막 이렇게 컵을 이렇게 있다가,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보통. 근데 네. 자기가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면 그냥 막, 확 내려놓지. 팍! 놔두고. 막 소리 나게. 자기, 나 기분 나빠! 이걸 표현하는데, 위치상 표현을 할수 없으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친구들은 또 실수를 해서, 실수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고. 그럼 괜찮은 줄 알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경우 있나요? 굉장히 많죠. 어떤 경우 있어요? 그런 사례들 없을까요? 사례요? 네. 뭐 이런 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지금 매장이 많으니까 기숙사도 다 매장이 있는데 같이 생활하잖아요. 근데 뭐 저한테 막 이쁜 척하고 막 이렇게 막 아양 이제 그런 거 떨고 막 그러잖아요. 저뭐 대표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되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나 괴롭혀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매장으로 이제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른 매장으로 보내줄게.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서도 또이 친구가 나 너무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계속 얘기하고 피해자인 거예요? 자기는 계속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근데 그 내가 말했잖아요. 순한 애들만 뽑는다고.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점점 모아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 타겟이 됐던 친구들을 다 모여서 종합해보니까 걔가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로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 많죠.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 하냐면 예를 들면 막 대리예요. 막 질문을 해요. 아, 자기 회사 과장님이 너무 일을 안 한대요. 너무 일을 안 하고 다 자기한테만 일을 시킨대요. 부장님이 완전히 사이코래요. 성격이 이상하고 완전 파트 났대요.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서 막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 정말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거의 끝까지 남아있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보세요. 자기 위로 과장이랑 부장이랑 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나밖에 승진할 사람이 없잖아요. 좋은 회사 아니에요.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 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새로운 발상이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자꾸 남을 봐요.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남을 탓하면 세상 모든 걸다 바꿔야 됩니다. 나를 탓하면 나만 바뀌면 해결이 돼요. 맞아요. 네. 좋은 얘기네요. 남자 직원이 이제 오죠. 네. 오면 좋아요. 남자들도 막 이렇게 멋있는 분도 있고, 막 매출에 향상 도움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뭐 사귀죠. 이것도 좋아요. 사귈 수 있어. 남자, 젊은 남자가 같이 일하는데 당연히 사귈 수그 있죠. 직원끼리? 예, 직원끼리 사귈 네.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채용했던 이제 직원들은 한 분만 사귀는 분은 없고 뭐 이렇게 뭐 동시에 두명 아니면 이 사귀었다가 아, 이뭐 이런 안에서요? 그러니까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뭐 그런. 왜냐면 미용실이란 자체가 남자가 적잖아요. 여자는 많고 그 얘는 선택의 폭이 많아진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미용실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얘랑도 사귀었고 뭐 쟤랑도 사귀고 아까 여초 회사라고 그랬는데 뭐 아주 간호사 아파야지만 만날 수 있고 스튜어디스 비행기 타야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용실은 접근법이 쉽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번 만나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만나죠. 더 만날 수도 있고. 요초에서의 문제점 어떤 게 있습니까? 여초 회사의 문제점? 좀 말이 좀 많이 좀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은 말 없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와전돼서 막 일이 커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헛소문, 허언증. 없는 말을 없는 말을 지어내는 뭐뭐 예를 그런 들면 뭐뭐뭐 뭐 직모님이 하얀색만 입는 하얀색을 입었으니까 이분은 뭐 하얀색 패티시다 안 좋은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폄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얘를 남들도 싫어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더 보태서 살과 살을 좀 보태서 얘기하는데 그게 또 말이 와전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 귀에 들어가고 싸우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비단 여초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지 않을까. 그 안에서 여자들이 기싸움 같은 거. 직모님이 이렇게 있어요. 직모님이 이제 매출을 좀 하는 친구야. 근데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매출을 더 하는 친구를 데려왔어. 그러면 이 친구가 약간 좀 긴장을 하죠. 그리고 신경전.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새끼들, 스태프들도 만약에 직모님이 바빴어. 여기서만 일을 했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얘도 뭐 새로운 기술인 줄 알고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쪽 스텝이 일로 가서 좀 도와줘요. 근데 그때 이쪽 직모님이 손님이 왔어. 여기서 뭐 하다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스텝 없이 내 스텝이 있었는데 스텝이 그냥 잠깐 동안 없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래도 너내 외인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런 그런 건 너무 많아요. 손님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미용실에 갔어요. A라는 사람한테 매일 자르다가 어느 날부터 B한테 가서 자르면 이때부터 이 둘이 사이가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한 번은 괜찮겠지만 직모님 뭐 직모님 2, 직모님 3가 계속 되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거나 아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게 미용사가 좀안 좋은 게요 종이컵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종이컵 이게 좀 모양이 안 이뻐. 그러면 판매하시는 분은 이거 종이컵 안 이뻐요 얘기하면 이거 종이컵 제조 회사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용사는 머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가위 제조업체가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근데 나한테 나를 선택을 안 하고 머리 하다가 다른 쪽에 하면 아 내가 마음에 안 든가? 내가 좀 별론가?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죠. 여초회사 들어가는 분들, 혹은 여초회사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이런 뭐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5명의 종류가 있으면 첫 번째 나를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에서 뭐한명 정도 있어. 그리고 내가 뭘 하던 말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한세명 정도 있어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날 싫어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네 명을 놓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한명 때문에 얘를 신경 쓰게. 얘가 내가 나를 마음에 들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막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했으면 뭐안될것 같아서 막 조심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네 명을 놓치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서 얘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한명 때문에 문제가 터지거든요. 요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이한 명은 그냥 버려두고 내가 더 자유롭게 행동하면 이한 명은 돌아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더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한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은 네 명한테 더 집중하는 게더 좋을 것 유튜버들 머리를 되게 많이 자르셨다고 같아요. 하셨거든요. 우리 매장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위를 놨으니까 저희 이제 와이프가 머리를 되게 많이 해줬죠. 공대생, 공대생. 제넌, 꽈뚜루, 작비, 투보, 그다음에 회사원. 회사원 여성분. 그리고 뭐 연두콩, 뭐 윤자미님, 그리고 뭐
많아요. 조섭 하죠. 네. 비디오 클래스 하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 있고, 그러니까 막 이건 유명한 분들이고 네. 안 유명한 분들도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머리 했던 유튜버가 네. 총 몇 명 정도 되세요?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100명 정도? 네,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